앉아서 해보시고, 앉아서, 앉아서 해보시고, 좀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슴을 활짝 열어주시고요. 이 자세로 수시로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흔들어도 주시고요. 그랑 마주해서 내가 벽에 부딪히지 않게 똑바로 선 자세에서 올려서 하늘 벽에 최대한 붙어서 충분히 내려주고 가슴 턱까지 붙여서 이렇게 했어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안녕하세요. 힐링 노하우 솔쌤이에요. 아, 오늘은 뭐에 대해서 좀 할까요? 제가 머릿속에 생각해 온 게 있는데 아, 여러분이 이제 어디가 많이 불편하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골고루 아파요. 머리카락만 빼고 다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다 아픈데 그러면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고 전신에 문제가 있는데 이 운동을 다 할 수 없어요. 교정도 다 할 수 없고요. 어떤 처치를 다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좀 간편 모드로 가서 한 동작으로 우리가 온몸 구석구석을 다 터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쉽게 가는 거는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열매가 크고 달지는 않지만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긴 시간을 너무 열심히 하시라고 또 말씀도 못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동작으로 여러분의 전신이 교정될 수 있는 그리고 통증을 좀 잦아들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몸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좀 세 가지로 나눠서 할 거예요. 앉아서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서서 했을 때, 근데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이제 보통 목 많이 아프시고요. 어깨 많이 아프세요. 물론 이제 허리 아프시고 무릎 아프시고 아픈 데 많은데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이 아픈 데가 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에서 내려와서 어깨도 아프고 그런데 이제 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고개를 이렇게 많이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더라도 숙여야 되고 뭐 휴대폰을 봐도 숙여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숙여야 되고 계속 이렇게 아래쪽으로 고개를 떨구면서 이 목이 이렇게 거북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C커브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목을 자꾸 숙이게 되니까 이 목이 뒤로 둥글게 되면서 커브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오랜 시간 이렇게 있으면 이거 이제 거북목 아시죠? 굉장히 아프단 말이에요. 나중엔 여기가 다 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북목 때문에 어깨까지 같이 둥글게 말리면서 아픈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가 많이 아프신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어깨를 뒤쪽으로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아, 뭐 노적기 같은 거 당기는 거는 뒤로 하지만 특수한 경우고 보통 우리 보통 사람들 일상생활은 거의 다 팔이 앞으로 나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요리를 해도 손이 앞으로 나가죠. 운전할 때도 손이 앞으로 나가죠. 돈 셀 때도 손이 앞으로 나가네요. 뭐 책상에서 뭐 공부할 때 글씨 쓸 때 빨래할 때 청소할 때 전부 다 손이 앞으로 나가요. 남성분들 뭐 직장에서 컴퓨터 할 때 전부 손이 앞으로 나가면서 어깨가 이렇게 딸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깨가 앞쪽으로 이렇게 말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깨가 뒤로 서야 되고 뒤에 목에 커브가 생기면 바른 자세인데 뒤는 둥글게 되고 어깨는 앞쪽으로 되고 그러면서 등이 구부정해서 둥그렇게 또 말려서 허리가 선이 또 없어지고 일자 허리가 되고 자 이렇게 안 되죠. 일자 허리가 되죠.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더 말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 때문에 사실은 많이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 문제점 이 목과 허리에 커브를 만들어주고 앞으로 말린 어깨를 뒤로 보내주는 동작을 할 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건데 약간
바짝 서서 하는 게 있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게 있고 어정쩡하게 하는 자세 요 세 가지예요. 할게요. 처음에요. 앉는 자세부터 할게요. 마룻바닥에 앉으셔도 되고요. 약간 딱딱한 의자에 앉으셔도 되거든요. 저는 여기 의자가 있으니까 여기 앉아볼게요. 이렇게 앉으셔서요. 이제 어깨를 뒤로 말아요. 만 다음에 이 팔을 뒤쪽으로 해서 깍지를 끼시는데 팔꿈치가 이렇게 꾸부정하면 안 되고요. 피셔야 돼요. 피시고 그대로 하늘을 보시는 거예요. 자, 이거 아니고요. 이거예요. 자, 이거 아니고요. 이거예요. 하늘하고 맞대면 하셔야 돼요. 정면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늘을 째려보지 마시고요. 하늘을 정면으로 보시려면 목을 완전히 뒤로 젖혀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뒤로 잘 안 젖혀져요. 제가 약간 웃기지만 흉내 내볼게요. 여러분은 많이 젖히셨다고 하는데 어떤 자세가 맞냐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눈만 껌뻑껌뻑 하시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안 젖혀지니까. 근데 본인은 눈을 뒤집으니까 목이 많이 젖혀진 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턱이요. 앞에 있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위에 있어야 돼요. 팔도 최대한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제일 쉬워요. 앉아서 하고 허리를 그닥 많이 구부리지 않기 때문에 이 자세가 그래도 좀 편한 편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르게 앉으셔서 뒤에 깍지를 껴서 최대한 많이 올리고 가슴이 빠지지 않게 일직선으로 세운 다음에 하늘을 정면에서 맞대면 여기서 잘 되면 앞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그대로. 자, 팔도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수가 많아요. 내 팔을 더 뒤로 올리려고 해도 안 돼요. 그때는 어깨를 더 마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목이 자꾸 앞으로 굽어서 여기가 커브가 없어져서 둥글게 말리는 게 접히죠. 어깨 앞으로 쏟아진 거 뒤로 보내죠. 허리 꼬부정한 거 바로 세워주죠. 그러면 지금 세 군데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두 번째 자세 갈게요. 제가 두 번째 자세는 나무 앞에서 한번 해볼게요. 나무가 이렇게 우뚝 서 있죠. 우리 몸도 이렇게 우뚝 서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서세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서셔야 돼요. 그렇게 서시는데 이제 이거는 내 몸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자세를 교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바르게 선 자세에서 동작이 들어가는 거죠. 자, 똑바로 서셨어요. 똑바로 서서 지금 이 나무도 똑바로인가요? 얘하고 지금 나하고 이렇게 똑바로 섰어요. 여기에서 다시 앞으로 쏟아진 어깨를 뒤로 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굽어진 목을 다시 반대로 꺾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되는 거예요. 보기에는 굉장히 쉬운 것 같으나 이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자세를 잠깐 하시는 게 아니고 적어도 10분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미니멈 5분은 하셔야 돼요. 5분에서 10분인데 제가 여러분께 권장드리는 건 10분이에요. 5분이 지나잖아요. 5분은 이제 어영부영해요. 근데 5분이 지나면 여기 침이 안 넘어가고요. 어지럽고요. 그 다음에 가슴이 답답해지고요. 어깨가 엄청나게 아파요.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 몸이 바뀌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참고 하셔야 돼요. 제가 자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서기는, 바르게 서기는 저번에 설명드렸어요. 지난번 영상, 지지난번 영상이에요. 참고하셔서 바르게 서신 다음에 어깨를 앞쪽에다 하지 말고 약간 뒤쪽으로 말아서 보내신 다음에 뒤에서 깍지를 낄 거예요. 팔꿈치를 구부리지 말고 쭉 펴주시고요. 아래로 내리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올려서 하늘을 보세요. 자, 눈만 뒤집지 말고요. 완전히 맞대면이에요. 한참 했는데 1분도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곱하기 10으로 해보세요. 10분이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자꾸 하시다 보면 점점 좋아져요. 그리고 지금 이 자세가 여러분 팔 저리는 거, 어깨 아픈 거, 뒤로 못 드는 거, 오십견 앞으로 못 드는 거, 목 땡기는 거, 뭐 어깨 아프신 분들은 막말로요. 어깨를, 팔을 진짜 잘라버리고 싶다 그럴 정도로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해결돼요.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꾸준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세 번째는요. 제가 지금 벽에 붙어 있어요. 벽에다가 지금 통사정 하는 거예요. 우리 좀 건강하게 살자고요. 자, 여러분 집에 있는 벽을 이용하시는 거고요. 제 이제 자세를 보세요. 벽에서 이 발끝을요, 엄지발가락을 한 1cm 내지 2cm 정도 띄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붙을수록 좋은데 저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경사가 져서요. 지금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서 약간 2cm 정도 좀 더 띄었어요. 이게 야외에서 찍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저 좀 격려해 주세요. 2cm 정도 띄어서요. 보세요. 무릎을 구부려서 붙이는 거예요, 벽에다가. 이 자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슴을 붙이시는 거고요. 그 다음 턱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부려서요. 무릎 붙이고요. 가슴 붙이고요. 턱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자세가 더 망가져요. 너무 높은 데다가 무릎만 살짝 구부렸고요. 어깨도 가슴을 붙이기 위해서 어깨가 더 말려요, 앞으로. 여러분 어깨가, 앞으로 굽은 어깨가 뒤로 제껴져서 펴지려면 자세를 더 낮추셔야 돼요. 자, 이걸. 턱 닫고, 가슴 닫고, 무릎 닫고, 발끝은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1cm 정도로만 하세요. 높이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정도도 상당히 많이 구부린 것 같은데 여기에서 자 높이죠.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정도 그 다음 보세요. 어느 정도인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세를 낮추면 낮출수록 좋은데 이것만 하면 얼마나 심플하고 좋겠어요. 근데 다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했던 것처럼 팔이 이렇게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접고요. 팔꿈치 펴고요.
무릎 접었죠. 내려가요. 최대한 내려가요. 무릎이 벽에 붙게. 가슴 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넣은 거예요. 자세가 어정쩡해서 훨씬 더 힘들어요. 그리고 그냥 서서 하는 것과 내가 이 벽에다 붙이는 거하고는 완전 틀려요. 훨씬 더 어려워요. 서 있는 거는 내가 똑바로 쓴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씩 앞뒤로 좀 각도가 흔들려도 그다지 표시가 안 나는데 얘는 확인이 되죠. 내가 여기에 지금 붙어야 되잖아요. 엄지발가락, 무릎, 가슴, 턱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다 붙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자, 자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크면 안 돼요, 키가. 키를 최대한 낮추셔야 돼요. 그러려면 엉덩이를 뒤로 빼줘야 되고요. 허리 집어넣어야 되고요. 무릎 따야 되고요. 가슴, 턱 올려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5분 정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5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습해 보세요. 시간이 길면 내 근육이 바뀌잖아요. 잠깐 잠깐씩 하면 안 바뀌어요. 내 몸은 우리 몸 질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람 해 놓으시고요. 조금 오래 버텨 보시고 1분에서부터 이렇게 쭉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걸 제일 마지막에 하세요. 제일 어려워요. 뭐부터 하세요? 앉아서 하는 것부터 하세요. 우리가 흔히 앉아서 좀 자세를 취하기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해보시고 제가 요 안에서 다 했네요. 앉아서 해보시고 앉아서 해보시고 좀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슴을 활짝 열어주시고요. 이 자세를 수시로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흔들어도 주시고요. 좀 상체 내려서 팔도 좀 위로 올려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무랑 했죠? 나무랑 마주해서 내가 벽에 부딪히지 않게 똑바로 선 자세에서 올려서 하늘 보는 거. 이거는 허리를 앞뒤로 빼지 않아요. 그냥 일직선으로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어깨 뒤로 이렇게 해서 하늘 보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벽에 최대한 붙어서 충분히 내려주고 가슴 턱까지 붙여서 이렇게 했어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건요, 여러분한테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세요? 하기 싫은 거요. 어렵고요. 정말 징그럽게 하기 힘든 거, 그거부터 하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효과는. 근데 이제 적응을 해야 되니까 친해지세요, 동작들하고. 이것저것 섞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우리 몸을 위한 좋은 자세들, 교정법 가지고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